안녕하세요. 저 봄입니다. 제가 지금 바노박이 앞에 와 있는데요.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대형 성형외과는 걸러야 한다. 손꼽히는 대형 병원들이 괴담과 루머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바노박이 성형외과의 원장님이 직접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요. 원장님의 의견도 직접 들어보고 루머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원장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노박이 성형외과 우창현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찾아온 이유는 네. 루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렇구나. 네.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네. 네. 불편한 질문이 네. 되실 수 있는데 살살하세요. 살살할까요? 네. 살살할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루머, 대형 성형외과는 성형 공장이다? 어떤 의미에서의 공장을 생각하는지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맞아요, 맞아요. 많은 환자 수를 받고 있으면 공장이고 작은 환자 수를 받고 있으면 공장이 아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병원에 왔을 때 환자가 많으면 의사가 한 명 한 명의 환자를 소중하게 봐줄까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약간 네. 그런 생각을 들긴 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의 우려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담과 수술과 치료의 전 과정의 의료진이 다 동참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20년 동안 수술장에서 수술을 하고 상담을 하고 직접 치료를 보고 있고요. 동참을 하고 있고요. 대신 저희가 할 수 있는 장점은 많은 수술 케이스를 공유하고 의논과 학술적인 연구 모임을 통해서 정체되지 않고 변화되어 나가는 거는 또 저희 병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루머. 네. 바노박이 성형외과는 방송빨로 유명해졌다. 방송빨. 일부 맞고 일부 틀리죠, 뭐. 저희가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조차도 사실 많이 감사하죠. TV 유명 프로그램에 병원이 선정된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쵸. 그런데 방송에 참여했다고 그냥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결과물이었다면 오히려 방송에 나감으로써 더 네거티브한 결과도 예상할 수 있겠죠. 목적과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희가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디서도 못 듣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 힘들었어요, 정말. 자, 그럼 세 번째 루머. 바노박이는 비싸도 너무 비싸다. 너무? 너무 비싸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느끼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맞고요. 그냥 비용을 결정한 건 아니고요. 환자의 수술과 회복을 또 안전하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시설과 안전장치, 더 많은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안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양보할 수 없는 좀 치열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비용적인 면으로 환자분들의 부담이 서로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반가운 소식 하나 드리자면은 저희 병원이 올해 20세 생일이 됐거든요. 아, 이벤트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입니다. 네. 네 번째 루머. 네? 대형 병원에 가면 얼굴이 다 똑같이 만들어 놓는다? 아, 분명히 병원 의사의 트렌드는 있어요. 그게 굉장히 강한 병원이 있고요. 정말 비슷한 느낌들이 나온 병원들을 거의 다 알아요. 사실은 성형이라는 거는 개개인의 만족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동일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의 니드를 정말 깊이 들어와서 같이 고민해주고 공감을 해준다라면 똑같아지긴 사실은 어려워요. 저는 자연스러운 얼굴을 선호해요. 원래 그 사람 것 같은 느낌의 얼굴. 근데 그게 되게 어렵다고. 어렵죠. 적당한 어드바이스를 해줘가면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제로 최소한 저희 병원 제가 수술하는 케이스에서는 그런 식으로 찍어내는 얼굴은 나올 수는 없는 거고요. 그 환자분의 개성이 가장 잘 살아날 수 있는데 안 좋은 부분의 특징은 줄어들고 좋은 개성이 잘 보이게 하는 쪽을 저는 수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루머. 자, 바노박이 같은 대형 병원에는 외국인이 많아요. 근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외국 사람들 이제 꽤 많아졌죠. 어떻게 보면은 한류가 성장해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인식하냐면 멋있는 사람들. 굉장히 맞아요, 세련되고 맞아요. 자신을 잘 표현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런 시선들은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네. 그만큼 나라가 발전을 한 거고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이 된 거죠. 또 의욕한 사람들이 많다고 외국인 소홀히 대하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진료하고 있고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환자분들이 많다고 해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많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거네요. 그만큼 실력이 있는 거니까. 자부심이 갑자기. 마지막으로 대형 성형외과는 걸러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해서 딱 한 줄 평가로. 두 줄 안 될까요? 두 줄까지 가능해요. 네. 첫 번째 줄. 대형 성형외과 반성해야 된다. 반성이라. 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해야 된다. 맞아요. 두 번째, 대형 성형외과를 걸러야 되는 게 아니라 환자를 성심성의껏 보지 않는 의사를 걸러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뼈 때리는 말 아닙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했던 이런 얘기를 뼈 때리면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찾아오셔서 고맙고요. 살짝 불편하기도 했지만 아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하셨겠구나 어디서 들을 수가 없어요 생각도 들고 대형병원에서 나서서 이런 거에 대한 해명을 못했죠. 잘할 수도 없었고 괜히 했다가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그래서 조심스러웠던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간에 한 분 한 분의 성심성의껏 진료함으로써 이런 오해를 갈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아, 네. 정말 끝까지 너무 멋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부탁합니다. 네.